안녕하세요. 맛있는 소주 한 줄을 찾아다니는 맛사장입니다. 오늘은 서울 지하철역 1, 2호선 신도림역의 상징 테크노마트 지하 푸드코트의 맛집들을 소개하려 합니다. 이 영상을 만든 취지부터 얘기드리면 신도림에서 10년째 일을 하면서 가성비 좋고 양이 푸짐해 자주 점심을 먹으러 가는 식당가라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이 근처 직장인들, 핸드폰 사러 오는 사람들, 주민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청국장, 된장찌개 등 각종 찌개와 고등어 구이, 삼치구이, 그리고 다양한 보리밥을 파는 웰빙 보리밥입니다. 이 식당의 장점은 모든 메뉴에 계란찜이 나오고 밥은 보리밥이 제공된다는 겁니다. 가끔 밥을 먹을 때 찌개도 먹고 싶고 계란찜도 먹고 싶은데 각각 시켜 먹기는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먹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식당은 화려한 계란찜은 아니지만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스타일의 계란찜이 같이 나와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밥은 보리밥이 나와 찌개와 잘 어울려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된장찌개와 청국장 그리고 제육볶음 쌈 정식입니다. 국내산 콩을 사용하는 청국장과 된장찌개는 정말 구수하니 참 맛있습니다. 그리고 제육볶음 쌈 정식은 상추쌈이 같이 나와 더욱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요즘 정말 물가가 비싼데 7,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청국장, 계란찜, 보리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점에 이 식당을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순대국밥, 돼지국밥 등 다양한 국밥을 파는 장터순대국입니다. 이 식당의 장점은 양이 정말 푸짐합니다. 7,500원이라는 가격의 국밥집은 많지만 이렇게 푸짐하게 주는 곳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돼지국밥에 들어간 돼지고기의 양을 세보지는 않았지만 조끼 10개 이상은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이 식당에서 순대국을 자주 먹는데 부속에 순대가 7개 정도는 들어간 것 같아 놀란 적이 있었고 김치가 부족해 리필하러 가니 밥을 더 주냐고 물어보는 사장님의 말에 비겁한 적도 있습니다. 고기는 냄새 없이 깔끔하고 담백해 참 맛있고 국물은 고소하니 정말 맛있습니다. 들깨가루를 그냥 넣어주는 경우가 있으니 들깨가루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식 나오기 전 사장님께 얘기하는 게 좋고 예전에는 부추가 같이 나왔는데 안 먹는 사람이 많아 소면을 넣어 나온다고 했습니다. 돼지국밥은 사실상 서울에서 보기 힘든 음식인데 이 식당에서 만나 반가웠습니다. 하지만 맛은 부산이 더 맛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7,500원이라는 가격에 정말 푸짐하게 나오는 장터순대국을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.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라면을 시키면 공깃밥을 서비스로 주는 라면 떡볶이입니다. 사실 얼마 전 김밥천국 가서 짬뽕라면을 먹는데 6,000원이라는 가격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. 이곳은 5,000원에 공깃밥까지 주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. 홍합과 꽃게, 오뎅 등이 들어간 짬뽕라면은 양도 푸짐하고 얼큰하니 맛도 좋았습니다. 저렴하면 다른 종류의 라면을 끓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신라면을 끓여줘 만족스럽습니다. 부대라면과 떡라면 등 전체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맛있어 라면 먹을 때 항상 이곳으로 옵니다. 요즘 같은 시대에 일반 라면에 김밥 한 줄 먹으면 7,000원 이상은 나오는데 5,000원이라는 가격에 푸짐하고 얼큰한 짬뽕라면을 먹을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떡볶이와 쫄면 다양한 세트 메뉴도 판매하고 있으니 한번 가보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해장하고 싶을 때에도 가서 땀 한번 쫙 빼고 오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. 네 번째로 소개할 곳은 큰 철판에 직접 밥을 볶아주는 꼬레 철판 볶음밥입니다.
어렸을 때 큰 철판에 볶아주는 해물 철판 볶음밥을 굉장히 좋아해 자주 먹었는데 한동안 보기 힘들어 정말 아쉬웠습니다. 하지만 이 식당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 한동안은 자주 가서 해물 볶음밥만 먹었습니다. 새우, 오징어, 날치알, 옥수수 등이 들어가 식감 좋고 같이 나오는 소스가 약간 달달해 같이 비벼 먹으면 고소하니 담백한 게 참 맛있습니다. 한 번은 아는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다른 데는 둘러보지도 않고 바로 철판 볶음밥을 주문해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. 철판 볶음밥의 묘미 계란후라이가 반숙으로 나와 노른자를 밥에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. 그리고 소스를 더 먹기 원하면 추가적으로 요청해 먹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. 같이 나오는 냉국이나 따뜻한 국물도 맛있어 바꿔먹기 참 좋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식당의 베이컨 김치 철판 볶음밥이나 점심 특선으로 나오는 계란 볶음밥도 맛있어 자주 먹습니다. 깍두기 국물이 시원하니 맛있어 깍두기 국물에 밥을 비벼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. 7,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해산물이 들어가고 밥도 많이 줘 한 끼 먹기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다섯 번째로 소개할 곳은 생고기로 직접 만든 수제 돈가스 전문점 미스터 돈가스입니다. 이 식당은 개인적으로 테크노마트 지하 푸드코너에서 최고로 뽑는 식당입니다. 그 이유는 6,000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큼직한 돈가스와 바삭바삭한 생선가스가 같이 나오는데 그 맛은 고소하니 정말 맛있습니다. 그리고 밥이 부족하면 계속 리필해준다는 점과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해 식당을 최고로 뽑습니다. 사실 지하 푸드코트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친절한 식당이 별로 없는데 이 식당 사장님은 항상 부족한 거 없는지 물어보시고 친절하게 잘 챙겨줘 정말 좋아하는 곳입니다. 단점이 있다면 같이 나오는 크림스프는 따뜻하지 않고 달달한 맛이 부족해 참 아쉽습니다.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은 돈가스 소스를 매운맛으로 바꿔먹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. 이 식당의 배추김치와 기본으로 나오는 국물이 참 맛있어 몇 번씩 리필해 먹습니다. 6,000원에 이렇게 맛있는 돈가스와 생선가스를 푸짐히 먹을 수 있고 밥을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 이 식당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. 여섯 번째로 소개할 곳은 충무김밥과 직접 빚은 수제비를 먹을 수 있는 김밥엔 수제비입니다. 이 식당은 개인적으로 테크노마트 지하 푸드코너에서 제일 자주 가는 식당입니다. 그 이유는 첫 번째로 6,000원이라는 가격에 맛있는 충무김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. 충무김밥의 생명은 오징어라고 생각하는 1인으로 오징어가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리고 배가 고프지 않고 점심은 먹어야 할 때 6,000원으로 한 끼 먹기 딱 좋습니다. 두 번째는 수제비가 정말 맛있습니다.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 아니라 웬만하면 맛있게 잘 먹는데 여기는 진짜 맛있습니다. 짝꿍과 둘이 오는 날은 웬만해서 수제비와 충무김밥 세트를 먹으러 갈 정도로 맛있습니다. 충무김밥에 나오는 석박지는 매콤하고 새콤해 참 맛있고 배추김치는 수제비와 잘 어울려 꼭 한 번 이상 리필해 먹습니다. 요새 조금 아쉬운 점은 밥이 좀 질다는 점입니다. 11,500원에 충무김밥과 맛있는 수제비를 먹을 수 있어 이 식당을 완전 추천하고 싶습니다. 일곱 번째로 소개할 곳은 오뎅국수가 맛있는 할머니국수입니다. 사실 이 식당은 소개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. 원체 면을 좋아해 오뎅국수와 비빔국수, 할머니국수를 자주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간 사람들이 음식 나오는 속도가 느리고 맛이 아쉽다는 의견이 꽤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오뎅이 푸짐하게 들어가고 소면이 정말 많이 들어가며 국수와 먹기에 최적화된 배추김치가 있어 이 식당을 참 좋아합니다. 다양하게 맛있는 오뎅이 들어가고 배추김치가 참 맛있어 같이 먹으면 국수가 정말 맛있습니다. 하지만 주먹밥의 맛은 좀 아쉬워 배채우기용으로 먹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제가 자주 먹는 메뉴는 세트 메뉴에 없는데
오뎅국수와 주먹밥 세트를 사장님에게 주문하면 칼국수 세트 가격으로 먹을 수 있어 주문해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. 7,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오뎅이 푸짐하게 들어간 국수와 주먹밥은 먹을 수 있어 할머니 국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.